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트로크의 기본 리바운드 스트로크를 준비했어요. 시작 템포는 60부터 오른손부터 시작. 자, 왼손 양손 같이 갑니다. 양손. 네, 싱글 스트로크. 다시 한번 오른손부터 오른손 왼손 양손 싱글 스트로크 아웃. 이제 65위입니다. 시작. 왼손 양손 싱글 한 번 더 할게요. 팔보다는 손목으로 공을 튀긴다는 느낌으로 스트로크 해주세요. 스틱은 전체를 가볍게 쥐어주시면 됩니다. 아웃. 70이죠. 시작. 왼손 양손 싱글 한 번 더. 왼손 양손 싱글 아웃. 다음 시작. 이 동작도 크게 해주셔서 스틱 끝이 많이 올라올 수 있게 해주세요. 아웃. 다음 80입니다. 시작. 왼손 양손 싱글 왼손 왼손 양손 싱글 아웃. 네, 방금 했던 80까지 초보자분들은 먼저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손 싱글 한 번 더 왼손.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80까지, 중급자분들은 90까지, 그리고 프로나 전공하는 친구들은 100까지 아웃. 시작. 90입니다 왼손 양손 싱글 한 번 더 오른손 왼손 양손 싱글 아웃. 다음 95 시작. 왼손 양손 싱글 오른손 왼손 양손 싱글 아웃. 네, 마지막 100입니다 오른손 왼손 양손 싱글 오른손 왼손 싱글 아웃. 네, 여기까지입니다.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